애터미 경영 목표 1번이 뭐냐면요, 고객의 성공이에요. 고객을 이용해서 회사의 성공이 아니고 고객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임직원들을 잘 모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임직원들을 잘 모셔야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 회원님들, 고객님들을 잘 모신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나에게 꿈을 이루어준 무대이다. 나에게 애터미는 희망이다. 꿈의 인큐베이터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꽤 괜찮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면서 놀으라고 시키는 놀이동산. 놀면서 돈 버는 곳. 사실은 애터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비를 통해서 본인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멕시코 석세스 아카데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3, 4세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오신 엄마부터 지팡이를 짚고 오신 어르신까지 애터미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꿈을 꾸고 열광하고 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애터미가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주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저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터미는 단순히 시설이 좋고 복지가 좋아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아니라요, 전문가분들의 놀이터로서 각자의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악 전공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포기하게 됐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 회사 세미나 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굉장히 기가 죽어서 나 이 무대 다시는 못 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이 무대를 꿈꾸고 바랬던 사람이 당신이었을 겁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이 아프고 필요한지 그런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되찾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저의 숨겨진 잠재력,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었을 때 꽤 행복함을 느꼈거든요.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애터미는 나를 존중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소외감도 안 느끼고 리더분도 인사할 때마다 다 이렇게 정중하게 존중 있게 받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을 잘 하려고 정말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 사원을 보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사람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정말 일하기 좋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스몰 앤 미디움 부분 탑2 애터미. 귀사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훌륭한 일터를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특히 2022년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애터미가 한국을 대표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당당히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축하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무려 447개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애터미가 한국의 유상을 드높여 주어 참 감사드립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제도는 각 국가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하여 최종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도전 2년 만에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스몰 앤 미디엄 부문에서 당당히 제2위에 랭크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제도는 전 세계 공통으로 구성원들이 자사의 일하기 좋은 부분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들과 비교하여 엄청난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애터미의 사원처럼 박한길 회장님의 구성원을 키워하고 섬기는 남다른 신뢰경영 철학과 실천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애터미만의 고유한 일하기 좋은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구성원 관점에서 구성원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 주된 선정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과 함께 여기 모인 애터미 회원분들께서는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터미와의 동행을 이어가신다면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